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지옥으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지옥으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도 잠시 또 다른 갈림길에서 우리는 각자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누가 지옥으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간혹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직장, 자격증, 사업장, 건강, 재산, 자녀, 부모, 배우자 등등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진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아마도 막막하고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해고되어 길거리에서 빡세를 줍고 살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여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해 재산이 사라지거나 지금까지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노후를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의지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를 의지하면서 이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는 끔찍한 상황이 자꾸 떠올라서 과도하게 운동이나 식습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외에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을 잃거나 배우자나 가족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진배가 없이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아가고 재산을 쌓아두고 안심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쌓아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표적과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진실된 믿음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흉악한 자와 살인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흉악하다라는 말의 뜻은 모질고 악랄하다, 험상궂고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흉악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질이 음흉하고 악하다, 생김새 따위가 험상궂고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음흉하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남을 힘들게 하고 악한 마음으로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묻지마 살인, 스토킹 살인, 자녀 폭행 살인, 노부모 살인 등등 상상할 수 없는 사이코적 발상으로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은 지옥에 간다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세상이 매우 시끄럽고 불안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가 무시를 당하고 말씀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가면 세상에는 흉악한 일들과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며 사람들은 무엇이 정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 흉악해지고 악랄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간구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조명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음행한 자와 점술가들은 지옥에 갑니다. 음행이란 말의 뜻은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음행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입니다. 난잡한 것은 어지럽고 어수선한 데가 있으며 막대고 문란한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정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에 역행하는 발상과 생각, 행동은 모두 난잡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점술가들이 난잡한 짓으로 점을 치고 우상을 세워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점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은 빼라고 있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음행한 자와 점술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권면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멸망의 자녀들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짐승이든 그 어떤 것이든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우선되고 앞서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어선 우상이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품고 지키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곳입니다. 그 길에서 속히 돌아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오늘 자세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상이 미혹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영혼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의식적으로나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리치면 우상이 떠나가고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인정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과 정직의 영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지옥으로 가는지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덟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흉악하고 살인하는 자들을 피하게 하시고 음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